아셨지요? 네. 지금부터 18인 1품 반영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나에게 찾아와 굳은 죽음 나는 또 어디로 가버리 오랜 시간 향기 나는 고백을 날이 첫번 입술이 내 사랑도 진다 동네 그들밖에 다시피 내 안에 그대여 원하리 고맙습니다. 모라이시모라르 고맙습니다. 공백이 지은 나에게 찾아와 꿈을 치고 나는 또 어디로 가버리 예정이라 오래 싫은 향기까지 보내고 바람이 내린 첫번 입술 내 사랑도 긴다 계절을 바뀌어 다시 피어 세월이 흘러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이 눈속을 듣고 보잘것없는 이 각설이를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2000원이나 내 후배 박선진이나 얘들이 와도 이 정도는 안 올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산속이라 18년 전에 죄송합니다. 18이 여기 아니고요. 18년 전에 깡통이라는 친구하고 처음 엿장 사러 여기 왔었어요. 18년 만에 왔는데 정말 경치도 좋고 너무 발전된 모습에 그만큼 전파리가 바빴던 모양이에요. 여기
우리 최고봉 단장님이 초대해 줘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가을이 품마님 팬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항상 간 데마다 전팔이 남아서 싹 가버렸구나. 계신가요? 세월도 빨리 흐르다는 걸 때요. 정말로 자 깡통이란 친구하고 공연하고 있을 때 우리 가을이 품바님이 이 전팔이 팬으로 오셔가지고 색스폰 연주도 해주시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스타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남장에 와야 가을이 품바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눈 속에 찾아와 주신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행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연목으로 와줘서 고맙습니다. 노래 연결할게요. 촬영! 경기! 날씨가 추워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엿장사가 아니에요. 아까 가을이가 엿장사예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가을님이나 저는 이제 엿장사는 아니고요. 아, 엿세일즈맨이에요. 역판매 사원. 아, 제 고향에 선배님 노래 보면 누가 이렇게 줘요. 어이구 어이구 세상에 포항에서 울산에서 우리 아린사랑님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정말 멀리서 그렇게 먼 데서 독도에서 네 분이 오셨네요. 시부랄 다른 새끼들 안 온갑다 이거지? 트로트 한번 할게요. 제 고향 해남 선배님 박우초 선배님 노래를 안 하면요 이제는 저한테 삐져가지고 전화도 안 해요. 현이야 미안하다. 내 친구 김현이 고창에서 왔어요. 그 친구 노래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트로트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리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월에 다 던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78년도에 유행했던 노래 메들리로 엮어서 우리 고향의 선배님 박우철 선배님 노래를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촬영! 이렇게 이쁜 여자들 좀 봐주면 좋겠다. 가을이면 좋겠다. 저렇게 멋진 여자가 매니저다. 가을님 운전도 해줘요. 운전도 해줘. 내 스카우트 해야겠다. 음악 조금만 올려주세요. 갑자기 오니까 나와. 아슬 묻지 말아. 어차피 잊을 그냥 쓰고 던져버려 날 두고 가버린 사람. 사랑아 잊혀
세월 속에 묻어야 하지만 사랑이 뭘 주는 거라면 추억 빠져 주어야겠지. 내가 봐도 산넘 꽃물거든. 그러나 너의 사랑했던 사람이 한번 나를 잃을 수가 있을까. 저리 멀길 내가 봤다 돌아서는 이 발길. 아무리 봐봐야 트롯도 만합니다. 그 시대에 표출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계들이에요. 우리처럼 삶을 묻어나지를 못하는 거는 아무리 미스터를 잘해도 여기 와서 기타 치고 북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 있다. 박서진이 장구 치잖아. 다음은 이제 기타를 메고 정훈이 선배님 시대로 가겠습니다. 안개부터 한번 갈게요. 대신에 분 아시면요 같이 불러주세요. 저 새끼가 혹시 노래 빨리 하면은 저 큰일 못해서 끝나면 엿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차피 엿 장사인데 엿 안 팔려서 오늘 굶어 죽어불든지 아니면 차라리 제 지리산 앞에 그 앞에 역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몸 팔러 갈라. 안개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은 이 음악은 제가 반주한 겁니다. 돌아서는 하려만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걸어가다가 사랑을 속삭여줘요. 신나는 뜨거 새하얀 대는 누구누구 그리운 사람 생각이 나서 찾아오는 아카시아 피어들 행복을 약속했었지 지금은 어디 갔나 그때야 그리워지네 여름이라도 하늘이 오면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겨울이 오면 이쪽을 보고 사랑을 속삭여줘요 사랑을 속삭여줘요 우리 시대에 맞는 노래 하고 있죠, 맞죠? 네. 예. 원래 각설이들은 두만강을 불러야 엿이 잘 팔립니다. 근데 사복 입고 두만강 부르면 엿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엿장사는 언제 엿을 파냐면 새벽 3시에 팔아요. 그때 도망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더 가고. 아이고 세상에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만 맨날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정말로. 예.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사랑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우리 최고봉 단장님 공연장에서 전파리가 이 추운데 시부랄 못하려고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천북에 가서 굶먹고 거기 가서 고개나 나는 산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이드건이도 있고 막 옥녀도 있는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옥녀 고향이 어디신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옥녀 고향이 대둔산이에요. 전라북도 완주군 넣으면 무르리 우리 보라미가 아 그렇구나 또 이 원래 그 저 이대근이라고 원래 꽃이 큰 사람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 속초 만지면 커지리 잘 못 알아먹군요. 지금 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야한 거는 뺄게요. 나이트 댄스라고 우리 시대에 맞는 노래를 제가 이번에 MR을 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진희 선배님 노래 물보라 여정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창인정 씨의 사랑아 그 다음에 문희옥 씨의 평행선 요 네 곡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철 병예 Move that body, make sure you don't hurt nobody. Go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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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Thank you.
지금 너의 눈물보다 씹을 수 없던 사랑 달라고 집구석에 있지 추운데. 원래 집이 여기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 지난번에 이상한 애 만나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괴로웠습니다. 저도 몰라서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논하겠습니다. 말을 해 괜찮아?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좋은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가 여기에 살아요. 우리 박형록이라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래서 어제 여기 오면서 우리 현록이 동창한테 야 나 여기 간다 그랬더니 오고는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안 봐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쁘거든요. 원래 미스코리 하다가 이쪽으로 시집 왔대요. 혹시 박현옥이라고 몰라요? 네, 자, 네, 됐어요. 이쪽은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너무 편찮으셔갖고 오늘 오고 싶었을 텐데 못 왔을 거예요. 집이 여기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합니다. 오히려 저는 안 하니보다 못했어요. 그 소식을 안 들어서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잔잔하게 이렇게 갈게요. 어차피 여기 해 떨어지면 사람 다 도망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조용하게. 누가 이렇게 많은 턱걸이. 곽이순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송년회 때도 너무 많은 사랑 주셨는데 또 이렇게 어휴 고맙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괜찮아. 손이 따뜻하게 너무 좋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달라고요? 예, 그건 내가 하고 안 하고 짜신 마음이에요. 예, 50만 원을 바닥에 깐 사람도 노래 신청하는데 건방진 조세인지 5만 원 주고 노래 신청하네. 꼭 할게요. 네, 마지막 곡으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예. 김종환 선배님 노래 한번 할까요? 우리는 전부 다 남남입니다. 그래서 남남으로 만나서 한 곡 할게요. 가겠습니다. 난 나로 만났어
살아왔던 글쎄 항상 내가 있었던 것이 잊고 살았다 남들 보는 앞에서 나 슬퍼도 울지만 난 못할 나의 사요 수없이 모여졌다 이게 삶이었나봐 이게 세상인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내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세상 받은 상처는 골목길에 서서 울 만큼 자존심을 지켰다 이게 삶이었나봐 이게 세상인가 아무리 소리쳐도 내게 넌 보이더라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오!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참 좋네요 노래가 저 죄송한데요 다음 노래가 원래 이제 7080 막 쉰다는 걸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5만원 주신 분이 참 멀리서 해남에서 오셨어요 그 신청곡이 이 누구죠? 아 유상록씨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그랬나요? 그 한 키 좀 내려주시오 왜냐면 유상록 선배님 키가 높아가지고 잘못하면 똥나오 그거 야 이마이라도 됐을 건데 야 우리 청민님이 이래서 멋있어 그리고 우리 시우맘님이 세상에 부산에서 4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또 저분은 앉아요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집을 절대 1분도 안 떠나요 또 4시간 여기 제 공연 끝나면 또 가셔야 돼요 정말 저런 분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출장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우리 자 죄송한데 단장님 한 번만 더 늘어주시면 떼마이나로 노력합시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코로 갈까요? 디스코? 보지 못한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당신이 그렇게 차라리 내가 갈게. 너무나 사랑 모든 걸 잊어줄게. 그렇지 당신밖에 잘못이 아니라요. 지금 이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구금고를 쓰거든요. 우리 아름이, 보람이 저 친구들도 진짜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거 쓰는데 아름이 잘... 그래서 장사하고서 예. 10분 동안에 만원 팔고 왔거든요. 와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장사하시는데 만원인데 어떻게 그래요. 치즈, 어, 세상에. 치즈라는 건데 어쩌면 빼기야. 700만 원 이제 뺄 것 같은데. 굳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세상에. 야,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산 속에, 더군다나 밖에 한번 봐봐요. 어르신들. 눈도 오잖아요. 그죠? 이런 날은 옛날 추억 그립지 않아요? 옛날, 에, 신랑 몰래, 에벨레. 잠시 후에. 그런 시절의 노래를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이거 불로리아로 날씨 추우니까 불로리아로 준비되어 있죠? 그거 한번 할게요. 네, 그리고 신나게 한번 가고요. 이 시간을 저도 좀 짧게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을 빨리 집으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한번 더 갈게요. 자, 불로리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됐으면 스타트 합시다.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군요. 예. 아, 예. 저분들 영어 잘 몰라요. 다음 노래 한번 더 갈게요. 다음 노래가 뭘로 돼 있어요? 예? 하얀 나비. 좀 신나는 걸로 갈게요. 괜찮죠? 우리 7080 노릴 거예요. 자, 손가락이 좀 싫어서 여기 좀 내려놓고 잠시 후에 여러분 시청곡 몇 곡 더 받아드릴게요. 출발! 디스코! 오!
약속을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까지 가야 선배님 노래와 전영록 선배님 노래를 엮어서 두 곡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조용한 것보다도 손가락이 깨지고 있어요. 나 이제 기타 칠라니까. 아, 괜찮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주 드신 분들도 술 몸이 너무 잡수면 안 돼요. 지금 눈이 많이 미끄러워요. 안주를 많이 드세요. 그래야 매출이 든대요.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집 사장님이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나리자 가겠습니다. 모나리자! 자
많이 팔릴 텐데 죄송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연 한 10만 사주세요 제가 파는 게 아니라요 우리 후배님들이 여관비 갈라서 어이구 은정이 김은정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미장님 너무 고맙고요 수미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그죠? 송년회 때 오셨을 거예요 그래 오셨다 가셨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수미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야 그래요 이렇게 눈 올 때는 오지 마시고요 왜냐면 오시다가 또 사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내가 천북에서 또 공연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굴축제 거기 3일 동안 하는데 23, 25 하는데 혹시 사고 나면 이제 못 오면 나만 손해잖아 오지 말고요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쉬움한 니나 잘했지 네,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뭐 있어. 자, 다음 곡 한번 더 가고 잔잔한 음악으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노래 준비되어 있으면 다음 곡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아, 이건가요?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7080 메들인데요. 아, 우리 노세현 선배님 노래부터 메들리로 우리 저 JTY 모든 팬들은요 길고 굵은 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파리가 뒤져버리지 말든지 손님이 없어도 이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유튜브 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주신 우리 팬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저 멀리서 사랑주신 저 혹시 여기 저 감독님들 뒤로 카메라 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한 천만 명 온 줄 알고 있는데 시브라티에 한 명도 없어 7080 하겠습니다 촬영! 경기! 멀러도
사랑이기에 주기처럼 이름도 그리스도로 나 몹시 단단하게
가시는 길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운전 하시고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점순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총무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 앵콜 또 할게요. 또 5만원 줄었는데. 혹시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아직까지 28년을 하면서요 팬들한테 무슨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요, 저희들은 가수가 아닙니다. 예. 가수. 아니에요. 여슬파는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들이기 때문에 원래 프로는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우리 후배님들이 어쩔 때 참 답답한 게 여팔로 나왔어. 그럼 내가 가수가 아니야. 그럼 절대 팬들한테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두 분이 정말 잘 맞네요. 불륜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요. 예, 저도 꿈이 저렇게 허리허리한 여자하고 한 번만 살다가 눈깔 빠진 게 소원이요. 하, 정말 예예 지금 웃는 팬들은 다 뭔가 있는 거야. 밥을 많이 먹든지.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 곡 하고요. 원래 이제 눈이 내리네 막 이렇게 한번 쌍쇼 깐소리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2시간 남았어요. 예? 아직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있네요? 아, 그럼 저 새끼들한테 하러 가세요. 저는 아니 잠깐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요. 아, 그 노래 한번 하고 하죠. 아, 마지막 곡으로 우리 저 알아 보람이 그 님의 향기 하나 찍어주세요. 님의 향기. 아, 김경남 선배님 노래인데 지금 제 노래가 뭐 한 세 곡 있는데 여기 지금 방송을 보낸다고 해서 이 눈원에 제 노래가 아무리 좋아해도 오실 분도 없고 이제 이 산 속에서 좀 어울리는 노래로 한 곡 할게요. 마지막 곡으로 정말 이렇게 눈 오는데 너무너무 사랑 주셔서 음악 조금 이따 하죠. 너무너무 사랑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 와주신 여러분 좀 날씨 추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응원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 손실 없고 정말 발시로운데 날로 하나 없는데
이 추운 데서 영상을 맡아주신 우리 영상 감독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각설이들은 정말 전국에 있는 1600명의 각설이들은 우리 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일 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영상 감독님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갈까요? 사랑하는 내 마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팔이었습니다. 내일 3시 반에 또 여러분 오셔서 모니까 함께 계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전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신 날씨 너무 추운데 항상 몸 건강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는 또 우리 이제 아름이 항상 봐도 미스코리아 필요 없어. 정말 최고예요. 정말 신랑 잘 만났지. 신랑 잘 만나서 여짠사 지금 하고 있잖아. 얼마나 최고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나 욕먹을 것 같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후배님입니다. 아름이님께 마이크 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세요. 아유 선배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추워. 근데 보라의 분발을 만나고 내가 연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엿장사를 하면 우리 보라이 품바를 만나갖고 보라이 품바가 엿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예!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파리 품바님, 우리 사장님들. 네, 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추운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소풍이 또 눈길을 뚫고 오셨네요.